조금 이따 주시고요. 3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허보관님 죄송하지만 아까 구미예산 옆에 좌측으로는 구미예산이고 맞아요. 3글이 아, 천달수는 이거 막나가셔 그러는데 액정이 깨지는 바람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액정 깨졌구나. 예, 일단 그 다음 주에 우리가 LSD 뭐 한 티째 가니까 8시 반에 출발하는데 여기가 아니고 그 시민운동장 그 주출입구 우리가 듣고 행사하는 자리 있습니다. 그쪽에서 출발합니다. 6시 반에 버스로 이동을 하니까 예, 구미 시청에는 너무 막 산악회가 많아서 그쪽으로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예. 다리 아래부터 아, 예, 다음 주고요. 그리고 7월 1일 날 육상 그 연맹배 체육대회 있고요. 그리고 박혜정 씨, 예, 예, 어제 울트라 50km 3위. 오! 자, 그리고 우리가 저 구사마 회장님, 구사마 회장님 잠깐 예, 오늘 예. 됐잖아, 됐잖아. 네 어머니는 네 해라. 자, 빨리 가라. 힘들었는데 산다. 세 명 뛰진 않았죠? 박동훈 오라버님께서 어제 뛰셨어가지고, 예, 제가 그러면 3등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산시는 분들이 저희 클럽 다 선배님들이었어요. 거기서 어제 힘을 되게 많이 얻었어요. 신경질 못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 저희 클럽 다 선배님들 때문에 완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소에 이렇게 훈련도 많이들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기록으로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3명이 아니고 여자 한 30명 정도 뛰었다. 50km. 그 사람 그 예. 어디다? 박철호. 예, 1위는. 103목자가 되었고. 저 불렀어. 예. 나오셔서 오늘 그 연속 2주째 우리가 군사랑에서 같이 뛰어줬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님. 회장님이 한 말씀. 또 건강 달리기 이야기. 예,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두 주째 같이 뛰었는데 참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왔습니다. 어떤 도움인가요? 계속 이렇게 이런 기회가 되면 계속 나와서 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소감 즐거웠습니다. 나오세요. 이제 우리 사람 다 소리 불러 훈련시켜야겠다. 반갑습니다. 우리도 둘이 다 이제.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 어제도 전국 소년체전도 갔다 왔지만 우리 꿈이 선수들이 뭐 전국을 대표가 다 운동장에서 어린 선수들 뛰는데 우리가 다 진짜 이 학부모랑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박수 쳐주고 막 울고 물고 하는 것 모습을 봤는데 진짜 우리가 진짜 이 우리 꿈이도 또 진짜 꿈이 육상이 더 우리 허약을 내가지고 진짜 이게 대한민국의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나온답니다. 오늘 국민 가야 되는데 어제 가는 바람에 내가 오늘 국민을 모아가지고 거기 가서 또 응원을 열심히 하니까 응원 힘의 애들이 또 더 잘 뛰더라고요. 그래 박수 쳐주는데 그 우리 꿈이 특히 백총무 정도 또 가야 되는데 그 하여튼 우리 어머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그 충남 아산 가가지고 생활체전에서 우리 꿈이 선수도 18명 가가지고 사실 전국에 제일 12등 아니면 몇 등 하던지 7등으로 올려놨습니다. 그 다른 타시대회는 뭐 버스 두 대, 세 대 와가지고 이제 생활체전이 같이 우리 회원들만 다 가도 우리가 동아 우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체육 연대별입니다. 5세 단위로 35세부터 40세
41세부터 뭐 열애식이 오지 단위로 있기 때문에 이 연령대가 다 골고루 다 있잖아요. 셀 수가 있는데 우리는 딱 정의 멤버 꼭 나이대만 딱 하니까 뭐 우리끼리 싸워. 그런 게 생긴데 이번에 6월 23일 날 경북 예천에서 그리고 생활 그 마스터드 대회가 또 있어요. 엘리트 경북 최전 선발전 겸해 마스터드 대회가 있어요. 그때 우리 회원님들 차를 누가 회장님들 걔가 가든지 뭐 차를 버스를 맞춰가 그때 가가 한번 즐길 수 있도록 종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100, 200, 100, 400, 800 그리고 필드는 포함된지 멀리 뛰기 일단 높이 뛰기 세 가지 해가지고 10초라고 대회가 있으니까 그날 시간 되시면 장 독점해가지고 구미에 또 가서 위상을 한번 높여주시면 뭐.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 그 생활체육 아산 가서 갔다 오신 우리 회원님들 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연맹 부회장님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12에서 17일을 현역을 하시고 계시고 이순영, 박강민, 이경아 오늘부터 저 식당은 한대식당 한대식당에서 6월 10일 날 정현수 회원님 아드님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밴드에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다음 주는 16 녹양, 1시 출발 6시 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후보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후보님들 죄송하지만, 어느 분이나 마찬가지로 1분 내에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그 시장 예비 후보, 바른 미래당, 김홍정 후보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구미시장 후보 윤동입니다. 네, 이렇게 마라톤 회원님들 아침에 만나게 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도 활력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가운 의원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우리 우기현 회장님은 전에 신상제 때 뵙고 부자금 채널님 한솥밥을 먹다가지고 자주 못 뵙고 있습니다. 또 서영석 전 회장님도 계시고 참 반갑습니다. 저는 15년째 지금 변호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검사로 있었고 이번에 꾸미신을 위해서 진짜 큰일을 한번 해보려고 큰맘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지지해 주시고 성원을 해주셔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꾸미를 바꿔야 되겠다. 꾸미가 진짜 이대로는 안 된다. 24년간 사실 후퇴했지 않습니까? 꾸미가 새롭게 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시고 호응을 해주시는 것에서 제가 이제 선거도 할 수 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마라톤 회원님들은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체력이 좋으시고 뒷심도 있으신데 마지막까지 저 한번 지지해 주십시오. 제가 구미를 진짜 크게 우리부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장이 나가네요. 지역에 시의원 후보님이신 우리 윤경태 후보님. 예. 네, 반갑습니다. 마라톤은 진짜 자기하고 싸웁니다. 저도 스포츠카만 맞는 스포츠입니다. 지금이라도 나가서 다 무릎을 보시면 저는 노랑 성주 원남에 시유두고 무소속으로 사실 두 번에서 낙선했습니다. 큰 편차로 좀 떨어졌으면 고마 말긴데 반달 조만 그 편차이로 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유복전 끝에 입당을 해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끝번호 주네요. 그런데 저한테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다 함께 김영태를. 아주 좋은 건데 저 김영태 정말 지역을 위해서 정말 25년간 봉사했어요. 선거 때만 해봐. 우죽 선거지 나타나서 자기 지역의 대표가 됐다고 했습니다. 시장이랑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고 지역에 일어나서 지지 마세요. 그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김영태 이걸 한 번만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반대로 모신 입장에서 제가 큰 줄 올리겠습니다. 예. 아, 환영하십니다. 예. 잘했어요.
15명. 예, 지금 촬영하고 식당을 이동하겠습니다. 최고 에이스가 제 일찍 나가서 못 찍는 거요? 꺼졌나? 졌나? 화이팅! 화이팅! 찍었어? 언제 찍었어? 다시 찍어, 어제 찍을 때. 무조건 화이팅 해야지. 아유, 시끄러워라. 구미 마라톤 클럽 화이팅! 화이팅! 하트! 하트! 저도 너도 좀 찍어라. 같이 찍어라 지금. 하나, 둘, 셋. 3번. 하나, 둘, 셋. 아유, 고맙습니다. 유능정 시장부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저 구미 아트 클럽 일요일 아침 운동 훈련 나오셔갖고 기회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일단 저 국민 스포츠인 이 마라톤이 그 시민 건강에 상당히 도움 된다고 뭐 많은 후보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국민 스포츠 마라톤을 할 생각 또는 뭐 다른 생활 스포츠 할 생각을 위해서 어떤 그 방안 갖고 있는지 예, 여기 좀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생활 스포츠 동호회 활동이 참으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이제 뭐 일만 열심히 해서 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도시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영아 생활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또 건강하게 삶의 질을 개선해야만 시민들 행복감을 느끼고 또 이 도시가 구미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라톤 같은 경우는 저도 오늘 동호회 모임에 나왔습니다만은 동호회 분들이 참으로 많으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걸 보고 제가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동호회 활동 또 생활 체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이제 뭐 재정적으로나 또 시설 면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마라톤을 비롯해서 대부분 생활 체육 동호회 회원분들이 시설이 열악하고 이걸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뭐 구장이라든지 운동장, 체육관 또 거기 부속된 편의 시설,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하고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시장이 되면은 이런 생활체육 동호회 회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담당 부서를 만들고 종합적인 시스템,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또 이를 통해서 시민분들께서 여가생활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원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2020년 전국체전 준비로 우리 구미가 상당히 이제 생활체육 동호인들 힘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2020년 만 시장이 되신다면은 2020 그 전국체전 준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생각 좀 묻겠습니다. 예, 지금 예 전국체전은 이미 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기본적인 그 지원을 위해서 담당 부서도 정해져 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장이 되면은 일단은 뭐 현황이 돼서 일단 업무 파악을 하고 그 상황을 이제 뭐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준비 상황 꼼꼼히 체크해서 전혀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또 체육 시설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전국체전 큰 경기를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이제 많은 선수단이 오고 또 이제 관람객들 관광객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뭐 숙박시설이라든지 도로 이런 기반시설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왔을 때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최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무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김지씨 그 무수석 그 경상북도 도의원 후보님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그 출마하신 다시 소감하고 예. 앞으로 다시 도정에 입당하게 되면 예. 어떤 식으로 활동을 펼칠 건지 후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의원 김지식 도의원입니다.
예, 이번에 무소속으로 이렇게 다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구민은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구는 재선 도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초선보다는 재선의 힘이 확실하게 필요하고 그 역할도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앞으로 저를 잘 지켜봐 주시고 의정 활동 열심히 하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화이팅! 예, 좋습니다. 그리고 경북 도청에 한번 도의 활동 해보시니까 느끼시겠지만 이 경북 경상북도가 크게 또 변해야 될 점하고 앞으로 또 주 공약상 뭐 중점 과제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저희 지역구와 구민은 신평동에 행정타운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경찰서가 들어올 예정이고 앞으로 교육청과 도서관 그리고 경상북도에는 유아진흥원이 없습니다. 유아진흥원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테마파크에 지금 옆에 있는 경상북도 새마을 회관이 세계재단과 같이 테마파크로 돌아올 겁니다. 돌아오면은 그 새마을 회관이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제2의 어르신 등단과 장애인 교육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예, 구미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젊은 백이 믿어주시고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화이팅!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사업사업으로 일단 시작합니다. 저희 집 노인을 주고 예전에 상원도 회원님 지는 분을 가서 보시오. 대전 우리가 후배님이시고 아침에 곳이 많아가지고 늦지 와가지고 그래서 한번 봤다 보겠습니다. 네, 순발 부탁드립니다. 순발 하셨습니다. 예, 부사관장님, 인정 후배되고요. 보건소로 인정인에 당선되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공약상이나 이런 거는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해서 아, 방송됐어요. 왜요? 보건은 방송됐지만은, 2년도. 여기가 안 넘다. 여기 저 어제 그 반장님.